이렇게 비트가 부러져서 깨어버린 비트 아무 도구 없이 빼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치가 있으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공부술이 보는 것 리페어맨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제 손님께서 사용하시다가 비트가 부러지는 현상이 나와서 저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러지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빼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 슬리브를 분해를 해서 빼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토치로 열을 가해서 빼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조립된 상태에서는 열을 가해버리면 안쪽에 스프링이 변형이 일어나 다시는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함부로 열을 가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일반 분들은 현장에서 다 하나하나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건 비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 중에 간단하게 빼는 방법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보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튀어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비트는 안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딱 이 맞춰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와 같이 약간 튀어나온 상태에서 부러진 경우에는 약간 좀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리면 지금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켜도 나오지 않는 상태고요. 어떤 방법이냐? 바로 망치나 지면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비트가 끼어버린 상태에서 유격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을 주어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지면을 치셔도 되고요. 많이 안 치셔도 됩니다. 많이 치시면 스핀들이 휘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망치가 있으시면 망치로 두드려서 이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돌돌을 빼주시고요. 나오는 거 보셨나요? 그 다음에 귀털돌을 일단 고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가 쉽게 빠집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망치로 너무 가격을 해버리면 앞쪽이 충격으로 인해 쇠가 퍼져버리기 때문에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쳐보시고요. 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바로 비트가 깨져서 박혀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가 깨져서 박혔다. 그러면 바닥에 몇 번 치고 니퍼나 이런 걸로 빼보세요. 그러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바로 공구상으로 오셔야 되겠죠.